안녕하세요. 바스켓볼 바이블의 송민석입니다. 문경은 김현중과 함께 뛰어봤지만 이충희를 능가할 슈터는 없다. 슛만큼은 이충희가 독보적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슈터, 줄리어스 어빙을 좋아해서 등번호 6번을 단 선수,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슈터 이충희 선수입니다. 한국 농구 올타임 퍼스트 팀을 뽑을 때 슈팅가드에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선수, 이충희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이충희 선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959년 11월 7일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이충희는 중학교 때부터 그냥 농구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겨우 150을 넘는 작은 키 때문에 주변에서 농구를 만류했었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슛 하나만 잘하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1000개의 슛을 던지며 미친 연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150cm의 작은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180cm의 다부진 키에 슛은 이미 마스터한 상태의 완벽한 슈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려대에 진학하여 대학 실업팀을 가리지 않고 학살하며 고대 농구부의 49연승 신화를 써내려갔죠. 이때부터 이충희의 전성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고려대 전설 중에 이충희 선수가 후배한테 너 내가 3점슛 100개를 던질 때까지 받아줄래? 아니면 2개를 연속으로 실패할 때까지 받아줄래? 라고 하자 은근히 귀찮았던 후배는 당연히 2개 연속 실패를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선 아침까지 슛을 받아줬다는 전설이 있죠. 이건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1981년 대학을 졸업한 이충희는 당연하게도 그 당시 실업팀의 양대 산맥인 삼성과 현대의 어마무시한 스카우트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현대는 농구 왕팬으로 유명한 왕회장 정주영 회장님의 무조건 잡아오라는 명령으로 이충희를 현대로 데려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 스카우트 담당이었던 김용희 씨가 이충희 선수의 동기인 임정명 선수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함께 오라고 유혹하며 온갖 고생 끝에 현대는 이충희를 스카우트하게 되죠. 하지만 동기인 임정면 선수는 삼성으로 갔습니다. 1981년 그렇게 현대에 입단한 이충희는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 나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신선호, 신동찬, 박수교, 임정명, 이민현, 거기에 이충희까지 레전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되죠. 하지만 그 당시 아시아 최고의 강자는 현재도 아시아 탑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그 당시 이름으로는 중공이라고 불렸었죠. 중공을 넘는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공은 ABC 대회에서 8회부터 11회까지 연속 4회 우승을 거머쥘 정도로 어마무시했으니까요. 거기에 2m 31cm의 무태추 선수가 버티는 골밑은 그 당시 19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센터진들에게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뉴델리 아시안게임이 있기 바로 전인 ABC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결승에서 32점차 대패를 하게 되죠. 하지만 대회 전 정보를 통해서 무태추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희소식에 기뻐했던 대한민국이었지만 그 당시 중공의 신의 센터였던 2m 26의 한평생이 나온다는 소식에 대한민국은 좌절을 맛보고 맙니다. 한평생은 무태추보다 신장은 조금 작지만 더 빠르고 순발력도 뛰어났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역시나 결승에서 중공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임정명의 허슬 플레이, 신선우의 재치 넘치는 공격, 거기에 이충의 신들린 공격에 힘입어 85대 84, 한 점 차로 승리하며 일명 뉴델리의 기적을 일궈내고 이충희 선수는 첫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리고는 1983년 대한민국은 농구 대잔치, 그러니까 전보 시리즈를 개최하게 되죠. 그리고는 실업팀과 대학팀이 모두 모여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충희 선수의 신들린 득점력을 막을 선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충희는 원년 전보 시리즈 1차전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혼자 52득점을 몰아넣었으며 84년도에는 허재가 이끄는 중앙대를 만나 60점을 넣는 미친 득점력을 보여주죠. 이때 허재는 분에 못 이겨 삭발을 하기도 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지죠. 또한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는 아직 3점슛 제도가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2점으로만 60점을 넣은 거죠. 와,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게 시리즈를 거듭하며 이겨나가던 이충희의 현대는 전자슈터로 유명한 김현준의 삼성과 결승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64대 62,
한 점 차로 현대가 우승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충이 김현준의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슛도사 이충이 전자슈터 김현준, 한국을 대표하는 슈터로 이름을 날리며 1988년 허동택 트리오가 있는 기아가 나타나기 전까지 리그를 양분하게 되죠. 농구 대잔치 시절 이충의 공격력은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1986년에 3점슛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83년 26경기 평균 24.6득점, 84년 21경기 32.71, 85년 13경기 33.38, 그리고 3점슛이 도입된 86년부터는 23경기 30.21, 87년에는 33.78로 커리어 하이, 88년에는 29.95, 89년에는 31.35까지. 와, 80년대는 그야말로 이충의 미친 득점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미친 득점력을 바탕으로 현대는 농구대잔치 원년 우승, 85-86, 86-87 시즌 우승을 일궈냈고, 기아가 등장한 88년부터는 기아에게 매번 무릎을 꿇었지만 꾸준히 결승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죠. 84년부터 90년까지 꾸준히 농구대잔치 베스트5에 뽑혔습니다. 이런 이충이도 부상과 노쇠화를 거치며 은퇴의 순간이 다가왔었죠. 그때 대만에서 벤치에만 앉아있어도 되니 나에게 와달라 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받고 대만의 홍커우팀으로 입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질병이었던 무릎이 거짓말처럼 나오며 선수 겸 감독으로 홍커의 우승을 안겨주죠. 이때 얻은 별명이 바로 신사수, 신이 내린 슈터라고 불렸었죠. 그리고는 1992년 이충희는 선수로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후에 감독으로 LG로 갔으나 감독으로서의 이충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닌 온전히 선수로서 이충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기에 감독으로서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슈터였던 이충희 선수. 이충희 선수만큼 파괴력이 넘치고 센세이션한 슈터는 아직까지 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KBL에도 이충희 선수와 같은 파괴력 넘치는 슈터가 나타나서 KBL의 흥행에 앞장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스켓볼 바이블의 송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댓글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